이번에 소개해드릴 영화는 와호장룡입니다. 원제도 와호장룡이고요. 영어명은 크로칭 타이거 히든 드래곤. 2000년 이안 감독 작품으로 주윤발, 양자경, 정페페, 장자희, 낭 등이 출연합니다. 청나라 광서제 연간 당대 최고의 검사로 추앙받는 무당제자 이모백은 아버지의 뒤를 이어 웅원 표국을 운영하는 삼해 유수련을 찾아옵니다. 그는 사부께서도 언급하지 않은 경지를 체험했다면서 더 이상 검을 잡지 않으려 하니 자신의 청명검을 경의 철폐륵대인께 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서양의 검을 가지고 북경에 도착한 유수련은 철대인에게 청명검을 전합니다. 아, 영웅의 검이 내겐 너무 과분하네. 이 검은 사형께 명예만큼이나 고통도 주었지요. 말을 마친 유수련은 거실로 가서 근처에 사는 옥대인과 함께 방문한 그의 딸 옥교룡을 만납니다. 옥교룡이 검을 보고 참 멋진 검이군요. 귀한 집 여식이 검을 아는데 놀란 유수련이 묻자 어릴 때 서역에 살아서 병사들의 검을 가지고 놀았어요. 아, 혼례를 앞두고 있다면서요? 그렇긴 한데 내 인생을 살지 못할까 두려워요. 어때요? 강호를 종횡하니 재미있으신가요? 강호인은 우정과 신의 고결함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죠. 그런데 그날 밤 도둑이 들어 청명검을 훔쳐갑니다. 집안을 단속하는 유총관의 외침을 듣고 유수련이 쫓아가지만 뜻밖에도 도둑은 상당한 고수였습니다. 접전을 벌이는데 유수련은 누군가의 방해로 도둑을 놓치고 맙니다. 유수련이 도둑을 놓친 곳은 고문제독 옥대인의 집 앞이었고 유총관도 옥대인의 집 옥부를 의심하지만 철대인은 절대 그럴 리 없다고 합니다. 헌데 수상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누군가 옥부 담에 벼간호리가 옥대인 집에 숨어 있다라는 전단을 붙인 것입니다. 다음날 자신을 만나러 온 유수련에게 옥교룡이 속마음을 얘기합니다. 혼인하고 싶지 않아요. 언니나 이모백처럼 자유로이 살고 싶어요. 유수련이 말합니다. 나는 이모백의 의형제인 맹사조와 약혼한 적이 있어요. 그는 이모백을 구하려다 목숨을 잃었죠. 그후 이모백과 정이 깊어졌지만 언약을 저버릴 수가 없었어요. 나도 자유를 바라지만 진짜 느껴본 적은 없죠. 한편 철대인의 수하 유총관은 옥대인의 집을 감시하는 수상한 두 남녀를 발견하고 정체를 묻습니다. 그들은 섬서의 포도, 최구와 그의 딸 최향매로 강호의 공적이자 자기 부인의 원수인 궤도 벼간호리를 잡으러 왔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 쪽지를 매단 표창을 던집니다. 벼간호리가 보낸 것으로 오늘 밤 자정 황토고에서 만나 결판을 내자는 내용이었죠. 과연 자정이 되자 벼간호리가 최고 무녀와 유총관 앞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벼간호리의 무공은 세 사람이 쩔쩔맬 정도로 높았습니다. 그때 이모백이 나타납니다. 이모백은 벼간호리에게 사부를 잃은 과거의 경력이 있습니다. 사부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기회. 그러자 벼간호리가 외칩니다. 내 사부는 나와 동침하고도 무공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이모백은 최고 경지인 무당심결을 훔치고 10년이 지났는데 겨우 이 정도인가? 맹공을 퍼붓습니다. 그의 공세에 벼간호리가 위기에 처했을 때한 복면인이 나타나 청명검으로 이모백을 공격합니다. 게다가 그는 놀랍게도
이모백이 사용하는 선평검법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이모백이 멈칫하는 사이에 두 사람은 도망가고 그들의 칼에 맞은 체포들은 사망하고 맙니다. 유수련은 여우를 잡으려면 새끼부터 잡아야 한다며 철대인에게 구실을 만들어 옥부인과 딸을 초청해 달라고 합니다. 그의 말에 따라 집으로 온 옥교룡에게 유수련이 말합니다. 손버릇이 나쁜 이는 가족께 해를 끼칠 수 있어요. 조용히 물건을 돌려주면 없었던 일로 하죠. 그녀는 옥교룡이 범인이었던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깊은 밤 복면을 쓰고 담을 넘는 옥교룡 앞에 이모백이 나타납니다. 너는 무당승견을 익혔지만 제대로 배우지 못했어. 사부가 필요해. 하지만 옥교룡은 칼을 뽑아들고 이모백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또 벽안호리까지 합세를 하여 이모백이 잠깐 멈칫하는 사이에 달아나고 맙니다. 유수련이 이모백에게 묻습니다. 왜 옥교룡에게 미련을 갖죠? 이모백은 저 아이는 재질이 있어. 무당 제자로서 척격이야. 하지만 제대로 이끌어주지 않으면 독을 품은 용이 되고 말 거야. 집으로 돌아온 옥교룡에게 유모로 가장한 사부 벽안호리가 말합니다. 포도를 죽였으니 우리는 이제 떠나야 해. 자, 같이 떠나자. 그리고 강호를 지배하자. 옥교룡이 코웃음을 칩니다. 흥, 강호 이야기로 어린 나를 꼬드겠죠? 이제 빚은 다 갚았으니 혼자 떠나세요. 분노한 벽안호리가 손을 쓰지만 오히려 옥교룡에게 제압당하고 맙니다. 그녀에게 무공을 가르친 것은 벽안호리였으나 문맹이었기 때문에 무당신결의 깊은 뜻을 알 수 없었고 옥교룡은 그를 알았기에 콜로 익혀서 자신의 사부를 능가하게 된 것입니다. 벽안호리가 떠난 그날 밤 누군가 옥교룡의 방으로 침입합니다. 그는 옛 애인 반천우 나소여였습니다. 옥교룡의 부친인 제독이 서역으로 부임했을 때 비적의 무리가 나타납니다. 당시 비적의 두목이었던 나소호는 옥교룡과 다투다가 연인 사이가 되죠. 함께 꿈같은 며칠을 보내고 돌아온 옥교룡. 가족들은 그녀가 그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온 것으로 압니다. 나소호는 예대인을 잊지 못하고 찾아온 것이었죠. 내가 그냥 혼인하게 둘 수는 없어. 그러면서 자신이 간직하고 있던 옥교룡이 예전에 사용하던 빚을 전해주고 갑니다. 올레식 날, 옥교룡의 가마가 행차를 하는 중에 한 사내가 나타나 난리를 피웁니다. 바로 나소여였습니다. 병사들에게 잡힐 위기에 처한 그를 이모백과 유수련이 구하고 신부인 옥교룡은 자취를 감춥니다. 그녀는 청명검을 지니고 강으로 나간 것입니다. 회안의 객잔에서 여러 무인들이 시비를 걸어오지만 옥교룡은 모두를 제압합니다. 그리고 나는 속세를 초월한 신선. 누구나 내게 머리를 조아리고 자비를 구해야 한다. 나는 사막의 용, 흔적 없이 출몰한다. 오늘은 남이산에 오르고 내일은 무당산을 정복할 것이다. 라고 노래를 부르며 춤을 추듯 현란하게 휘두르는 그녀의 칼 앞에 수많은 무리민이 다치고 말지요. 소문을 듣고 뒤늦게 나타난 이모백과 유수련에게 무인들이 하소연을 합니다. 하지만 옥교룡의 종적은 묘연했죠. 며칠 후 유수련의 웅원표국에 옥교룡이 나타납니다. 청명검이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말에 발끈한 옥교룡은 유수련과 격투를 벌입니다. 무공은 유수련이 한수 위였지만 쇠도 쉽게 끊는 청명검의 위력에 유수련은 번번이 승기를 놓치고 맙니다. 간신히 그녀를 제압했지만 차마 모진 수를 쓰지 못하고 망설이는 찰나 옥교룡은 다시 도망갑니다. 그녀를 추적하는 이모백. 그의 뛰어난 무공 앞에서는 청명검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이모백이 너 자신을 찾으라며 그녀를 회유하지만 옥교룡은 다시 덤벼들다가 그만 청명검을 물에 빠뜨립니다. 검을 되찾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드는 옥교룡.
그때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서 그녀와 함께 칼을 가지고 사라집니다. 며칠 후 옥계룡이 이모백을 다시 찾아오고 뒤쫓아온 벽안호리와 싸우던 이모백은 그녀를 쓰러뜨리지만 벽안호리에 숨겨진 암기, 구전자음침에 맞아 숨을 거두고 맙니다. 유수녀는 옥교룡에게 나소호가 무당산에서 기다린다고 말을 합니다. 무당산으로 찾아간 옥교룡. 나소호가 꿈같은 하룻밤을 보낸 뒤 과거에 소호가 자신에게 들려주었던 이야기, 천산에서 뛰어내리면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말을 상기하고 구름 가득한 절벽 아래로 몸을 던집니다. 국제적으로 2억 달러 이상의 흥행 수익을 거두었고 아카데미상에서도 최우수 외국어 영화상 외에 40개의 상을 수상한 작품으로 무협영화의 붐을 다시 불러일으킨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스케일이 크진 않지만 치밀한 심리 묘사와 뛰어난 액션은 보는 이를 아주 사로잡기에 충분합니다. 특히 흔들리는 대나무 위에서 검과 인생과 돌을 논하는 장면은 아주 백미라 할 수 있죠. 장자희의 사부 벽안호리는 그 대취협 박나의 결투에서 금연자로 등장했던 정패패입니다. 와우장룡은 북경 출신의 작가 왕도려가 청도신민보에 연재한 소설 5부작 중의 하나입니다. 그의 작품은 주인공이 대를 이어가는 5편의 장편소설 학철 5부곡이라고도 하는데 1부가 무학명란기 또는 학경곤륜이라고도 합니다. 2부가 보검금체, 3부가 검기주강, 4부가 와호장룡, 5부가 철기은병입니다. 즉, 일부 학경곤륜은 이모백의 스승 강남학의 파란만장한 수련기와 애달픈 사랑이야기고 2부 보검금체는 이모백과 유수련의 이루지 못하는 사랑, 3부 검기주강은 나소호의 부친과 그 형제들 이야기, 그리고 4부 와호장룡은 이제 영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내용이고요. 5부 철기은병은 나소호와의 사이에서 낳은 옥교룡의 아들 이야기입니다. 영화 와호장룡은 소설 중 3부 검기주강과 4부 와호장룡을 각색한 것으로 원작과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소설에서는 줌을 이루는 나소호와 옥교룡의 사랑 이야기가 많이 줄었고 영화에서 이모백은 독침을 맞고 죽지만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또 영화에서는 옥교룡이 절벽에서 몸을 던지는데 결말이 모호하죠. 하지만 소설에서는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음을 위장하고 얼마 후에 나서호를 찾아와서 밤을 보내고 떠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1967년 악풍이 감독하고 이청, 이려화, 진홍렬 등이 출연했던 도검 역시 와호장룡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최고수 이모백 역을 맡은 주윤발은 무술을 배우지 않아서 동작이 너무 어설펐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술 감독이 아예 왼손은 뒷짐을 지라고 했는데 이것이 되려 달인처럼 보이는 효과를 낳았다고 합니다. 와호장룡의 무술감독은 미국에서 활동하는 태극군과 부시팔괘장, 또 검술의 달인인 맥보선으로 견자단의 어머니입니다.